존나 이쁜데 이 사람. 너 일단 좋아요 몇 개 눌러보자. 오, 몸 좋은데. 오, 집 좋은데. 차도 포르쉐네. 이렇게 이쁘고 도도한 여자도 한강뷰 집이랑 포르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 너 근데 그거 아니? 이거 내 집 아니고 내 차 아니다. 다 합성이다. 아니 페이크 지역. 제 차 타고 드라이브 한번 가실까요? 혹시 포르쉐 타보셨나? 어머, 포르쉐요? 대박. 근데 저 외제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어? 씨발, 이거 시동 안 걸려? 아씨, 좆됐네? 아씨, 존나 열받네. 아예 저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형님 CLS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고객님이랑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요. 아, 진짜요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제가 다음에 술 한번 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오, 살았다 씨. 우와 씨, 착살 나는데? 미쳤다. 여보세요? 아, 시아씨, 밖에 더우니까 주소 찍어주시면 제가 집 주차장까지 데리러 갈게요. 예, 이따 봐요. 와, 씨. 이 정도면 오늘 시아 바로 눕힐 수 있겠는데. 와, 씨발, 오늘 난 가오 역대급 개 싹 찌리겠다. 시아씨, 타세요. 근데 정말 외제차 처음 타보시는 거예요? 아, 네. 진짜 처음이에요. 3, 2, 1, go!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오, 오빠, 차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오빠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진짜 쉽다, 쉬워. 아, 시아씨 태우는데 이 정도는 끌고 와야죠. 아, 뭐예요? 아, 근데 시아씨는 실물이 훨씬 이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빠. 아, 근데 오빠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그럼 서로 편하게 하자. 아, 그래? 아, 맞다. 근데 오빠 인스타에 차 포르쉐던데? 아, 포르쉐 카이엔? 그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빠가 고객들 만날 때 타는 차고 BMW도 갖고 있고 오늘같이 이제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는 벤츠 CLS 간지나게 타주고 그런 거지. 우와 대박. 그럼 차가 3대야? 아, 얘 왜 이렇게 순진하냐. 내 차 아닌데. 지금은 3대인데 조만간 포르쉐 팔고 람보르기니 사볼까 하고 있어. 우와 오빠 진짜 최고다. 나 이런 남자 처음 만나봐. 근데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보세요? 야, 나 만났거든? 야, 존나 예뻐. 예뻐가지고 데리고 다니게도 가오 살고 존나 순진해가지고 놀기 딱 좋은데. 전화했었어? 야 이시야, 너 어딘데 전화 안 받냐? 아, 나 저번에 얘기했던 그 인스타로 알게 된 오빠 있잖아. 아, 정빈인가 뭐 그 사람? 그 정빈 오빠, 그 오빠 만났어 지금. 아 진짜? 그래서 어때? 진짜 부자야? 아니, 딱 봐도 카푸어에 존나 굴지새끼인데? 뜯어먹기 딱 좋아. 카푸어에 거지새끼라고? 그 굴지새끼 카푸어 뭘 뜯어먹겠다는 거야? 아,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원래 카푸어 새끼들이 뜯어먹기 더 좋아. 돈도 없는 주제에 가오 한 개만 있어가지고 자존심 살살 긁어주잖아? 그러면 장기라도 팔아서 퍼다 주는 게 카푸어 새끼들이야. 아 진짜? 근데 너 정빈이 카푸어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야, 딱 보면 바로 알지. 정빈이가 진짜 부자였잖아? 그럼 인스타에 돈 많은 척을 왜 하냐? 내가 여태까지 본 부자들은 인스타에 돈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인스타에서 있는 척하는 애들은 99% 그지새끼들이야. 오, 그렇네. 듣고 보니 진짜 네 말이 맞네. 나 이 새끼한테 딱 5천만 원만 뜯어먹고 버릴 거야. 아무튼 이건 만나서 얘기하자. 병신 같은 카푸어 새끼.
아 맞다 오빠. 근데 오빠는 무슨 일해? 아 오빠는 재무설계사야. 그게 뭔데? 아 말해야 되지. 그 돈 좀 있으신 분들 자산 관리해주는 뭐 그런 일이야. 자산 관리? 오빠 진짜 멋있다. 오빠 영예 미치잖아. 그러니까 오빠 최고. 얘 왜 이렇게 멍청하냐? 생각보다 존나 쉬운데? 멍청한 새끼 속아주니까 좀 된다. 생각보다 존나 쉽겠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 볼까? 아 오빠 근데 오빠 시계 되게 좋아 보인다. 아 이거? 롤렉스라고 들어는 봤나? 헐 나 남자 시계는 진짜 잘 모르는데 롤렉스는 들어봤어. 근데 오빠 시계가 그 유명 롤렉스야? 그래 롤렉스. 왜? 멋있어? 응 완전 멋있고 완전 묵디나. 그걸 믿으세요? 이거 짝퉁이야 이 멍충아. 딱 봐도 C급 짝퉁이구만. 그래 어디까지 실물이나 드러나보자. 저 근데 롤렉스나 포르쉐 이런 건 사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왜? 다 비싼 건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아, 너 인스타에서 오빠 집 못 봤어? 아 맞다 봤어. 아 거기 막 한강 보이고 엄청 좋아 보이던데. 오빠 어디 사는 거야? 청담 자위. 어, 청담 자위? 그래 자위. 에미안도 아니고 자위? 오빠 자위남이었어? 대박이다 오빠. 그래 내가 그런 곳에 사는데 롤렉스랑 포르쉐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왜 왜? 그렇게 비싸? 오빠 집이 얼만데? 아 우리 집? 아이 시세 모르는데. 그래 어차피 멍청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자. 어 우리 집이 잠깐만 얼마 샀더라. 한 16억? 이 정도 하지. 어머 16억? 대박 엄청 비싸네. 오빠 진짜 엄청 부자구나? 얼굴만 이쁘고 멍청한 게 볼수록 이용해 먹기 좋단 말이지. 뭐? 16억? 어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 볼수록 이용해 먹기 좋단 말이지. 아 오빠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어 뭔데? 이거 샤넬 가방인데 이게나 이게나? 어? 아 샤넬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머 정말?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구나. 나도 이거 사고 싶었거든. 그럼 오빠 샤넬 가방 사는 거는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네? 씨, 당연하지. 아 근데 나 다음 주 생일인데. 오빠는 쇼핑할 때 보통 얼마씩 써? 몇천 정도는 항상 쓰지. 오케이 걸려들었어. 에이 오빠 거짓말 좀 치지 마. 오빠가 그게 가능해? 아 날씨. 뭐? 오빠가 그게 가능하냐고? 오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영화 볼래?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요즘에 이 나님 정빈에게 광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나님 카푸어 말 그대로 푸어인데 우리 광고주 형님들께서는 이 나님을 푸어에서 리치로 바꿔주고 싶으신가 봐요. 와씨 나님 인생 한방력 좀 개지렸다. 아무튼 좀 있으면 추석인데 다들 부모님이나 챙겨야 할 지인분들 선물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사셨다면 제가 네이처가든 정원상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면역과 기력하면 딱인 이 정원상 홍삼 스틱을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지인분들 추석 선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오픈마켓에 89,900원인 이 제품은 이 영상을 보고 사신 분들께만 72,900원에 내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은품까지 드린다고 하네요. 와씨 우리 정원삼님 할인가오 개지렸다.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사신 분들만 할인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추석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씨 나님 홍보 개싹 지렸다.